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신조어 테스트! 총 11가지의 문항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에 몇 개의 신조어를 알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같이 체크해보시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잼미니. 틱톡 댓글에서 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 맞아. 정확한 뜻은 모르겠네요. 그럼 땡. 두 번째, 머선 1이고. 이거는 알죠. 알아요? 카톡 이모티콘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머선 1이고. 동생이 써서 아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쓰잖아요. 세 번째, 인포. 인포? 네네. 인포는 모르겠네요. 그럼 땡. 네 번째, 군싹. 군싹? 네, 군싹.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가? 모르겠어요. 땡. 다섯 번째, 쫌쫌따리. 이것도 모르겠네. 여섯 번째, 스불제. 스불제, 스불제. 네네. 스불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일곱 번째, 억텐. 포텐이랑 비슷한 건가? 억텐. 모르겠어요. 억텐? 모르시나요? 여덟 번째, 완네스. 완네스? 아세요? 모르겠어요. 완네스도 땡. 아홉 번째, 와이라노. 와이라노? 네, 영어로 와이라노. 네, 불리는 대로 써놉니다. 모르시나요? 열 번째, 재질. 재질은 그냥 흔히 쓰는 뭐 상품의 재질 뭐 이런 거 그 아닐까 싶은데. 재질이 아닙니다. 열한 번째, 주불. 주불? 네, 주불. 모르겠어요. 주불도 땡. 자, 이렇게 총 11가지의 단어를 알아봤는데 이 중에 몇 개 아셨죠, 아까? 한 개. 한 개. 머선 일이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신조어들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잼미니. 처음에는 무개념 초등학생을 지칭했지만 지금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왜 잼미니 잼미니로 댓글에 많이 쓰는지. 맞아. 아유, 잼미니들 쯧쯧 이런 거 많잖아. 두 번째, 머선 일이고. 어이없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머선 일이고 무슨 일이야 를 재미있게 사투리식으로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이 신조어는 뭐 이모티콘에서 자주 봐서 맞아, 이해가 맞아요. 쉽게 되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떤 BJ분이 먼저 사용을 했대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꾸 유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인포. 게임 어몽어스의 임포스터 캐릭터에서 나온 말. 같은 팀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 배신하는 엑스맨. 엑스맨을 요즘엔 인포라고 하는군요. 이 게임 어몽어스가 또 핫하잖아요.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네 번째, 군싹. 예시,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보니 군싹이다. 군싹은 군침이 싹 도노의 줄임말로 군침이 돌 만큼 맛있거나 좋아 보이는 것을 수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군침싹. 아, 군싹이다. 이렇게 쓴다고. 다섯 번째, 쫌쫌따리. 예시, 월급 쫌쫌따리 모아서 언제 집 사지? 아주 적고 하찮은 양을 애써 모으는 상황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들어보니까 쫌쫌따리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아휴, 쫌쫌따리 모아서 언제 집 사지? 여섯 번째, 스불제. 예시, 어제 밤늦게 야식 먹은 건 스불제야.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줄임말. 본인이 잘못해 남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탓할 때 스불제 스불제라고 하나 보네요. 일곱 번째, 억텐. 예시, 왜 이리 우울해 있어? 억텐 올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출 때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억지 텐션의 줄임말. 억지 텐션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완네스. 예시, 지금 지나간 사람 완네스다. 취향저격, 취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완전 내 스타일의 줄임말.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저는 몰랐어요.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아, 팩으로 들어가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아홉 번째, 와이라노. 예시, 요즘 날씨 진짜 와이라노. 사투리 와이나로를 콩글리시로 표현한 말. 영어로 이렇게 쓰는군요. 귀여워요. 열 번째, 재질. 예시, 이 모자 완전 내 재질이야. 느낌, 스타일, 부류를 뜻하는 의미로 쓰인. 이런 말을 진짜 쓰는지 모르겠네요. 재질이라는 뜻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열한 번째, 주불. 주소 불러의 줄임말입니다. 택배 같은 거 쌀 때나 이럴 때 야야 빨리 주불 주불. 이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불이라는 신조어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핵 인싸 여러분들은 몇 개를 맞추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게 약간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딸랑 한 개 맞췄는데 다른 분들은 몇 개나 맞췄는지 맞아. 같이 댓글로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